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리사 자격증의 모든 것 요리공작수의 하루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8월 17일 청주에서 출제된 중식조리기능사 메뉴로 총시험시간 55분인 증교자와 부추잡채를 만들어 볼 겁니다. 두 메뉴를 간단하게 정리 후에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증교자로 시험시간은 35분짜리 요리입니다. 증교자는 다른 밀가루 반죽과는 다르게 요구사항에서처럼 익반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주름은 한 방향으로 5개 이상 잡아 만들어 주셔야 하고 총 길이가 7cm 정도 되도록 6개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증교자를 익힐 때는 너무 오래 익히게 되면 만두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익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액체 조미료가 많이 지급되는 만큼 만두소가 심하게 질어지지 않도록 사용량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부추잡채로 시험시간은 20분짜리 요리입니다. 부추잡채는 매우 간단한 듯 하면서도 어려운 요리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부추가 너무 익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많이 배우실 겁니다. 이 때문에 부추를 너무 덜 익혀내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볶아내는 요리이기 때문에 너무 덜 익히지 않도록 하시되 완성품에 물이 생길 정도로 오래 익히지 않는 것도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시험장에서 호부추가 지급될 경우에는 일반 부추에 비해 좀 더 익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특히나 익히는 과정에서 덜 익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증교자의 조리 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에 부추잡채의 조리 과정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합의 경우는 만두를 익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만두를 먼저 성형해 주셔서 익혀 주시고 만두를 익히는 동안 남은 재료를 전처리 완료해 주시고 마지막에 부추잡채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선 내용을 토대로 증교자와 부추잡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 영상은 조리 과정의 동선을 위주로 제작했기 때문에 자세한 조리 과정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조리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손씻기 작업부터 진행해 주시고 재료 세척 및 분리 작업을 진행해 주신 뒤에 증교자를 반죽할 물을 끓이면서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추 잡채와 증교자를 완성해봤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